지금 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에 대해서 뭐 귀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면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약간 뭐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한 2년 동안 회사를 계속 있어요. 한 곳에 좀 오래 다니고 정착이 있다.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흐름을 타고 가는 건지, 계속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업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썩딱 맞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맞춰가려고 하죠. 네,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냥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출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뭔가 해서 와야 되니까, 계약을 해서 와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냥 문서적인 그 일로서 그냥 가는 건데, 본인이 맞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거를 찾을 수 있다면, 다른 일을 조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많이 움직이는 거, 돌아다녀야 되는 거, 그거는 잘 찾아 들어갔어요. 맥락은 잘 찾아 들어갔는데, 지금 본인이 가서 영업을 뛰고, 어쨌든 뭔가 계약을 해서 와야 되고, 이번 연도에 뭔가 문서적인 것들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면 뭔가, 문서에 사인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아요. 이번 연도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생각을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인다 해도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가리도 안 섰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해야 되겠다 해갖고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수가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내년까지도 내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해야 되나, 가니까 가는 거다, 하니까 하는 거다, 이걸로 그냥 내년까지는 쭉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이번 연도에 어쨌든 아홉수를 지나면서 마흔하나가 되면서 본인한테는 기운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3의 숫자에, 그러니까 43살이 될 때, 33살이 될 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운 자체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3살이 될 때를 잘 겨냥을 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다르게 갈아타는 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이거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갈아타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하든 뭔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지금은 조금 본인이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야. 성격이. 뭐 혼자 있을 땐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뭐 낯을 그렇게 많이 가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선택적이라고 봐야겠죠. 응?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는 활발, 이 이 자리는 자리는 좀 아니. 해야 되는 자리는 좀 하고, 하면 안 되겠다. 낯을 가린다는 거지, 뭐. 거기는 이제 업무적인 게 너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나대 그 이제 문제가 성격 있어요. 성향 이런 것좀다 바꿔야 되겠어. 뒤집어 엎어가지고 좀확 속아가지고 조금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은. 뭐 하는 거 있어요? 아, 뭐 참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이렇게 막 크게 얘기해 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를 참지 말고 좀 얘기를 해라 뭐 이런. 내성적인 것 같아. 속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안아도. 그래서 나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냥 소심해. 막 앞에 서서 이렇게 조금 리더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원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떠한 생채기에 어떠한 내가 어릴 때 생채기에 어떠한 기스가 나면서 내가 나를 조금 가둔 형국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털어내고 나를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움직이고 하는 거, 활동적이게 하는 거,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야만 기운 자체도 바뀌고, 뭐,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본인 기운이. 그렇게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년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여봐야 딱히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내후년까지도 움직이지 마라 하고 싶은데, 내후년이 본인한테는 뭔가 조금 멘탈이 깨져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그만둘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한 해를 쉬면서 다음 해운년을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3의 숫자에 내 운기가 바뀐다고. 그러면서 42세가 되면서 내가 내 거를 다시 단도리를 친다.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뭐, 아니,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기분 나쁜 거 있는 사람처럼 시큰둥하니. 뭐, 궁금한 거 없는데 와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왔다고, 어? 형님 따라온 거예요? 네. 제가 사실 근데 저도 자세 좀 많이 하시는데 혼족이 좀 그래가지고 손잡고 온 거네? 대구 그냥 안 질문 와도 된대서 제가 그냥 다시 온 거고. 근데 그 타이밍에 이 동생도 좀 고민이 있어서 그 그런 거. 고민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이제 하세요. 하고 되냐. 이제 43살이 되기 이전에 바뀌어요. 바뀔 겁니다. 바뀌고 나면은 웃으면서 저 찾아오세요. 아, 선생님 말 맞던데요.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올해 좀점 처음에 봐줬잖아. 점 봐줬잖아, 아까. 아니요. 뭐 자꾸 물어봤었나? 아까는 자기 것만 본대 놓고 아들, 딸다 보고 간다마. 아까 봐줬잖아, 그거. 선생님 조금. 잘못 될까요, 그러면? 올해 예. 이동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이 깨지니까. 내년이 안 깨지려면 조금 숨 죽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해보세요.